이제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주제 설교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주제어가 있죠. 뭘것 같습니까? 인플루언스 또는 임팩트, 소위 이제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만나면 뭐 구독자 수 물어보고 또 팔로워 수가 몇 명이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도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적합한가? 뭐 이런 얘기를 벌써 해요. 벌써. 1990년대 우리나라에 아주 그 유행병처럼 번졌던 주제가 바로 이 리더십이라는 주제입니다. 70, 80년대 고도 성장과 또 양적인 팽창이 교회도 찾아왔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커져버렸는데, 정작 커지고 나니까 컨텐츠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게 계속 이어지겠는가 해서, 당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크기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효율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가 뚜렷하고 또큰 공동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리더십. 이긴지 목말라졌는데 정작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실용주의 신학에 천착해 있던 미국의 목회 패턴을 한국교회가 대거 무작위로 카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리도 결국은 중대형 이상의 교회들에나 해당하는 소리예요. 규모도 좀 되고, 재정도 받침이 되고, 맨파워도 많고, 교회에 소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아니, 많이 모이다 보면 그런 분들도 아무래도 많겠죠. 여느 교회보다는. 저도 이제 아주 몇십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아주 유명하다는, 그래도 개중에 꽤 건강하다는 교회에서 개최하는 리더십 서밋이라는 컨퍼런스에 한 주간 참석을 했어요. 뭐 대부분의 미국 목회자들이고 이제 뜨문뜨문 한국 목회자들도 거기 등록을 해서 한 주간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리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너무 그 구성된 컨텐츠가 세상적인 경영 방식을 그대로 용어만 바꾸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 떠밀려 들어올 때 과연 성경적인 목회가 되고 성경적인 리더십이 되겠는가? 깊은 회의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마지막 시간인 일곱 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이책그 8장 말미에 티머시 곰비스라는 저자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자막을 좀 볼까요?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면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기업가적인 모습을 떠올린다. 우리는 성공한 지도자들이 대기업을 세우고 정부 기관들을 이끈다고 생각한다. 뭐, 마땅하겠죠. 당연하겠죠.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수적
능력으로 성장시키고 동기부여의 능력으로 마치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결단력 있는 경영자나 효과적인 행정가 혹은 비전의 소유자가 돼주기를 바란다. 사실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어떤 리더를 찾을 때 이런 렌즈로 리더를 찾습니다. 이런 세속의 물결들이 교회 안에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안착할 때 당장에는 결과가 나고 만져지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깊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고 영적인 공동체고 하나님이 주인인 공동체인데 그런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작용이 오랫동안 작용될 때 반드시 문제를 야기합니다. 한국의 웬만한 큰 교회들이 그 홍역을 지난 한 15년 동안 치루었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목회론적인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5절서부터 잡혀 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단적으로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바울이 어떤 문제를 너희는 아직 뭐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너희가 육신에 속했구나. 근데 왜 고린도 교회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시기와 분쟁이 어떤 내용인가 4절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어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무슨 얘기냐면 안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로 선교를 하고 하러 떠났는데 그 사이에 아직 태동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다 보니까 어린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파벌이 생긴 거예요. 너 누구에게 속했어? 난 사도 바울에게 속했는데 당신은? 나는 아볼로파야. 파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점점 경쟁심이 발동이 돼서 서로 분쟁이 시기로 발전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사회는 어떤 통념을 갖고 있었는가? 두 번째는 교회적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이게 요즘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스폰서 제도가 있었어요. 고대 시대는 그걸 후견인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될성부른 어떤 인물을 키워요. 후견인이 돼서.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투자한 대로 기대한 대로 사회에서 명망가가 되고 리더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공은 곧 누구의 성공이에요? 후견인의 성공이에요.
이걸 동일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후견인 제도라고 하죠. 그리고 스폰서 제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가치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냐를 묻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명성과 그 사람의 인기가 곧 누구와 동일시 되는 겁니까? 자기와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기를,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끄트머리에는 내밀한 속내가 감추어져 있는데 결국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 요즘 인스타들 많이 하죠. 또 페북도 많이 하시고 이런 사람 있어요. 온갖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을 다 올려놔요. 왜 그래요? 나 이 정도 레벨이다 그 뜻 아니에요. 오직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그림은 몇 개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린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유행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보면 세계 어디 유명한 목회자들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찍은 거를 다 올려놔요. 그분이랑 어디서 밥 먹고 밥 먹은 사진 올려놓고 어디서 찍은 사진 올려놓고 그 뭐죠? 나 이 정도 레벨 사람과 논다. 그거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그 직관적 인간의 본성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그런데 앞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책임질 목회자들이 그런 이미지 패턴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면 조금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본인들은 어떤 동기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보여요.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사도바울파다. 정말 아볼로를, 사도바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이 정도. 그래서 말하자면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큰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자기 신앙 실력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또 명성 있는 목사와 친하면 자기 신앙이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 저 어디 삼각교회, 조그만 교회, 20, 30명 모이는 교회 다니면 신앙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훌륭하고 더 귀한 분들이 오히려 그런 곳에 묻혀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육적인 기초가 잘못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대 리더십인 바울과 아볼로파로 나누어져서 나중에는 베드로파까지 생겨요. 또 예수파까지 생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특별히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개인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수사하게 돼갑니다. 이 사람은 자다 일어나도 말을 이쁘게 해요. 요즘 말하니까 달변가죠. 아주 언어구사의 귀재, 천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도 서신에서 밝혔듯이 나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니라. 그 뭐 한마디 하려면 힘든 사람이에요. 버벅거리고 한참 걸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떠난 다음에 이 두 파가 서로 누구에게 속했냐, 누구에게 속했냐는 말은
사실 이 문법적으로 따지자 누구의 것이냐 이런 논리거든요. 자, 그럼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송태근의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오직 교회는 누구의 것만이 존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맞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묶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되는데 아직 육의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만나면 너는 아볼로 거냐 사도바울 거냐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일어나서 교회에 큰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4절을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5절입니다. 그런즉 여기서부터 여러분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마지막 그 사역자들이니라 앞에 그 풋노트가 돼 있죠. 1하고 밑에 보면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집사들. 이 관주가 조금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역자들이라는 말은 오히려 집사들이라는 관주보다는 종들이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말도 보통 일반 성경을 보면 이제 서번트, 서번트십 이런 말을 쓰죠. 그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서번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언어도 적합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이 다시 발굴한 개념이 뭐냐면 서번트십이 아니라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 슬레이브가 뭐예요?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종이라고 말할 때는 가장 명징한 의미는 슬레이브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5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보세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래 그리고 막 개무시하고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죠. 예? 지금 성도들이 착각을 해서 예? 뭐가 진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귀속돼서 쓰임받고 있는 종들에 불과한데 이 종들의 역할이 뭐예요? 5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숙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는 종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진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뜻이에요. 아볼로고 바울잔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뭐 이런 예를 들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실제 저희 시대가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 아는 친구도 무슨 유명한 목재 회사 회장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죠. 그때는 중학교 올라가는데도 과외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돈으로 한 과목당 50만 원씩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 과외 선생님을 불러다가 그 아들을 과외를 시키려고 매 시간 비행기를 태워서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그 과외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겁니까? 아들이 대단한 겁니까? 예? 아들이 대단한 거죠. 도대체 뭐 어떤 아들이길래? 예?
비행기를 태워 선생님을 모시고 그때 돈으로 감옥당 5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10배 이상일걸요? 그 정도 어마어마한 재정을 써가면서까지 공부시키는 아들은 어떤 녀석이에요?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과외 선생님 비행기 타고 다니는 분이야. 그분 옆에서 막 사진 찍고 뭐 어떻게 거꾸로 된 거죠 이거는? 예? 진짜 인스타에 올려야 할 인물은 그 아들하고 사진을 찍어야지, 찍으려면.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과외 선생님하고 사진 찍어서 자기 인스타에 막 이러고 올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된 목적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들, 말씀의 종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이 고용하여 부른 일꾼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또 볼까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여기 문법을 잘 보시면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과거형입니다.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영원히 거기 머물러요? 지나가요? 심고 지나가고 물 주고 지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할은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씨를 심었고 그 심은 씨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물만 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 사람은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싹을 돋우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달려서 찬란한 햇살 속에 풍성한 결실인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식물을 비유한 주제를 놓고 우리는 굉장히 몇 군데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무언가가 여기 발견돼야 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열매는 철저히 누구 몫이란 뜻입니까? 예. 근데 어떤 씨는 시간이 싹쓸 틔우기까지 시간을 오래 걸려야 되는 씨도 있죠. 어떤 씨는 또 금방 자라는 씨도 있겠고 그거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이런 농부 맞나요? 오늘 아침에 씨를 뿌려놓고 이게 왜 안 나오지 열매가? 이 바보 같은 짓이죠. 자기는 심는 그 수고 꽃도 못 보고 당연히 열매도 못 만져요. 그 역할만 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물 주는 사람은 그냥 물만 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그 나머지 모든 자람과 성장과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어떤 평가든 평가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오늘 열매도 못 보고 꽃도 못 보고 그 현장에서 시간이 되어 사라질지라도 좌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좌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 인과관계가 자기에게 있다는 태도거든요. 그 인과관계가 자기에게 있다는 태도예요, 주권이. 그러니까 좌절을 하죠. 그건 내게 있지 않아요. 누구 몫이라고 그랬죠? 그건 주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제3자가 결과가 있네 없네 더더군다나 평가할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근거를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어떻게 다? 한 가지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라는 말은 그 가치 면에서 같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큰 위원회를 맡았어요. 어떤 분은 야, 우리 교회에 그런 위원회가 있었냐 싶을 정도로 존재감 없는 위원회를 맡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큰 위원회 맡은 사람에게 더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박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까? 같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신뢰 중에 하나가 제 친구 얘기인데, 저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평균 나이 83세 할머니 8분만 데리고 목회하는 친구들 있어요. 거기서 지금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쩌다 새 가족 하나 등록하면 91 뭐 이런단 말이야. 20년 만에 막. 그렇다면 그 실패한 현장입니까? 실패했다고 누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그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거기서 20년 넘게 버티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은 몇 달 버틸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 적적하고 외로운 산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20년 넘게 30년이 돼가는 세월을 견디냐 말이죠. 그리고 사람 박수 있고 늘 칭찬이 있고 또 성과가 나타나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박수는 정말 아침에 잠깐 들이우다가 햇살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아요. 천국에 가면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아닙니까? 이 땅에서 박수 받고 칭찬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사실 건질 게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비난받고 왜 결과가 없냐, 욕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 하늘에 칭찬과 박수가 쌓일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유언 같은 글에다가 그런 표현을 썼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상을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이 거기,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관으로 묘사를 했어요. 왜? 그거를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바울이 한 것은 복음밖에 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묶어서 차디찬 로마의 하옥, 3층 지하 감옥에다가 던져놨습니다. 얼마나 비통스러웠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결말이 이런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호화로울 시간이었겠고 장소였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도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묘사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의 평가가 파이널 평가가 아니다. 최종적 심판이 아니다. 내게는 더 진정하고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뭐 조금만 못 알아주면은 나를 뭘로 알고, 뭘로 알긴 죄인으로 알지. 예? 뭘로 알긴.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공통분모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이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무슨 상을 받아요? 자기의 상을 받아요. 하나님은 상이 다 달라요. 큰 일 했다고 큰 상 주고 작은 일 했다고 그건 사람의 기준이고 평가지. 작은 상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바닷가 어촌마을에서 우리 영계교회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이 죽음과 맞선 코로나 기간에도 버텨냈던 만나면 많이 울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가가 더 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도 그건 교만이에요. 왜 자기가 좌절을 해요? 자기가 뭔데?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가장 밑바닥의 가치는 가정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죠. 어느 가족이 연말마다 결산해가지고 넌 올해 왜 이거밖에 수입이 안 됐냐, 내년부터 호적 정리하자 뭐 이런 집안이 있어요? 그런 집안 없잖아요. 오히려 연약한 자녀일수록 괜찮아, 아빠 있는데 왜 걱정해, 괜찮아 괜찮아 너 최선을 다했잖아, 이게 가정이지. 왜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규모가 자꾸 커지고 수가 많아지면 자꾸 이런 세속의 가치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들어와요. 교회는 효율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제 지금 제주도에 1,000명 내려가 있어요. 저도 어제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더디고 또 문제가 많고 눈에 이렇게 좀 엉성한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1층, 3층 지금 따로 하는데 애들이 1,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녁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들이 여기 제주도민을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이다. 맞죠, 여러분? 너희들이다. 그 딱 가니까 서귀포 교회 그 30주년, 제주 선교 30주년 플랜카드가 멋지게 걸려 있더라고. 이 숫자도 생각하지 마라.
30년 동안 3.1교회가 이 땅을 밟은 것은 3.1교회 성실함도 아니고 너희 성실함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30년 동안 가장 꽃다운 청춘들을 내려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성실함 때문이다. 잊지 마라. 맞죠, 여러분? 예. 자, 8절을 다시 보십시다.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다 같이 마무리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할 때 동역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귀속된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수 따로 고용하고 타일 전문 고용하고 해서 일꾼들을 모집한 거예요. 근데 그 일꾼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전부 못질하는 사람만 불러 놓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그 예배당을 한번 이렇게 총 전 과정을 섬긴 적이 있는데 누구랑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시공자하고 설계자가 제일 많이 싸워요. 왜 이대로 안 하냐? 이대로 하면은 단가가 안 맞는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설계자들은 선 하나 긋는 그면 그만이지만 실제 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한번 해봐라. 되냐? 제가 둘이 꼭 싸우면 목양실에 들어와서 싸워요. 둘이 나이도 한 살 차이래가지고 얼마나 붙으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지 그 사람들 밥 사주고 말리느라고 애 먹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 게다가 또 나중에 이제 감리까지 더 붙어가지고 또 싸워요. 감리. 왜 이대로 안 했냐? 뭐 이래가지고 또 싸우고. 집 하나 짓는데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없으면 공동묘지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예?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자연이 나는 자연이다 그걸 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 혼자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에? 아 나도 저런 산 속에 가서 좀 혼자 살아볼까? 그러고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집을 짓는 데는 소리도 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띄워볼까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할까요? 32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장로님들 여러분, 이제 제가 떠나면 좀 더 이렇게 스트롱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모셔가지고 교회를 효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부탁했나요? 잘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교회는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의 리더십이 작용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리더십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3년 이상 한 직분을 못 맡게 돼 있어요. 어떤 부서든. 왜 그런지 아세요? 세월이 영향력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선한 쪽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인간의 본성상 그 타락과 죄성이 그 영향력 속에 잘못 삐집고 자리를 앉으면 암초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3년에 한 번씩 순환을 시켜요. 여기 이분 전문가인데 이분 없으면 안 되는데 없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다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외에는 3년에 한 번씩 다 바꿔요. 근데 담임 목사를 또 3년에 한 번씩 바꾸면 그것도 문제죠. 예? 3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 바꿔가지고 그 또 교회가 또 옳게 안정이 되겠어요? 정신없죠. 3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3년. 그래서 어떤 부서도 어떤 위원회에도 사람의 영향력이 자리앉지 않도록. 믿습니까? 은혜의 말씀께, 주와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했어요. 우리 3.1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인이시고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며 말씀의 목적이 되는 인생으로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점원을 나서는 우리 3.1의 성도들, 제주에 내려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